인생의 성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낼 때에 그 물건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릇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목적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도 그렇지만 피조물이 자기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버려서 폐기처분 받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의 목적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아니하는 외로운 슬픔 속에 살다가 등불처럼 꺼져가는 쓸쓸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보면 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계십니다. 그 부모님은 우리를 창조한 자가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있게 하는 통로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부모의 뱃속에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 떠오는데 그 통로가 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이 열납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악기도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소성이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작년인가? 우리 세션팀 세부에 데려갔어요. 세상에 악기들을 가지고 가니까 여기서 신고해야 되고 필리핀 가서 신고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냐? 태선이가 아무리 이뻐도 바이올린 없으면 쓸모없는 그릇이야. 바이올린이 따라가야 자기를 나 태선이야 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름 초대교회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루에 두 번 예배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뭐 빼고 주일은 뭐 예배하는 날이니까 토요일까지 매일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니까 우리는 새벽과 저녁 8시에 있는데 초대교회는 세 번이 있었더라고. 점심 때도 예배 드렸더라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중진도 예배. 아, 모이고 안 모이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처음에 저녁 기도할 때 사람들이 과연 모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50일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입니다. 50일의 기적 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 저녁 바쁘신데 사람들이 나오느냐고 그래서 와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예배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혼자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혼자라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50일 기적이 10기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300명 이상 나오잖아요. 올해는 더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리고 매일 50일 기적이 없는 날에도 항상 200명 이상, 250, 새벽 기도도 한 50여 명 나오고, 저녁에는 200명 이상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언제 뭐 출석 부릅니까? 50일의 기적요, 50일 동안 안 빠지고 딱 참석했더니 나는 금덩어리 하나 주나 했더니 뭐 주나 했더니 초콜릿 한 개 주더라고요. 우리 그거 받으려고 온 겁니까? 아니잖아. 행복하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행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배 후에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설마 그럴까?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니까. 어제도 제가 신방 갔는데 한 자매가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신비해 죽겠다고. 제가 은혜 모를 때는 정말 팍팍한 인생을 살았는데 성령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생각만 하면 다 주신단다. 아,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탁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탕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예배가 살아나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삶이 살아나고, 삶이 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 후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아름답지만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사실 그 맞아요. 몸이 매우 아파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몸 엄청 건강하고 막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돈 걱정할 판에 이르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너가 내게 몸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아낌없이 시간을 물질을 들여서 내가 너를 물질 축복 주셨고 또 한 가지를 까먹었다 뭐 했더니 뭐 해주셨다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있잖아, 예배는 드림이에요. 근데 드림인데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축복이 옵니다. 모든 축복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기적 같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뭘까?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자의 삶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란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명드릴 때 나 못해 이러지 말고 무조건 해보리라. 아멘. 나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다 죽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단순해야 돼요.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성공을 했어요. 그 예배율을 추적하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 자, 내용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골치 아파지니까. 골치 안 아픕니까? 벌써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먼저 쉬운 것부터 보러 가자고요. 예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모리아 산이었어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에서 꼬박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러준 곳인 거예요. 근데 이걸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아 그러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3일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곳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 일주일 내내 하는 짓이 뭐냐면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3일 길에 갔으니까 3일 길에 와야 되잖아. 그런 의미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했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장소에 나오는 것, 아 내가 교회 왔으니까 축복받을 것이야, 이게 안 돼요. 예배의 원리가 뭐냐면 예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약속의 아들이 이 75세 때 약속받고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몸이 이미 사그러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춘시키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키운 지 13-14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들이야. 잘 때도 혹시 잃어버릴까봐 새끼줄 메고 잡니다. 이해 못하죠? 그리고 저녁만 되면 호롱불이 꺼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야. 보고서 도저히 못 볼 정도로 피곤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잠들곤 했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딱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할까 말까 이런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았 거예요. 예배자는 worshipper,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교회 와서 너무 많은 갈등을 해요. 목사가 설교하기가 두려워요. 저야 그냥 해버리지. 그래도 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말할 때는요. 저는 최고 또제입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 떠나기 때문에. 교회 뭐 정축하고 뭐 건축하고 이럴 때는 교회가 몸살을 앓아요. 이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 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짜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너무 가식적이에요. 너무 윗선을 많이 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개척 당시부터 그런 걸 안 하려고 제가 해부를 해버렸어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웠어요. 내가 교회 망가뜨려도 내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모여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만든다. 그런 원칙 아래서 가식하고 위선 떨고 체면 헌금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려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섭게 도려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은 안 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일만 쏙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몸에 배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는 하나님, 목사도 하나님의 목숨 들고 충성해야 되지만 성도가 왜 삽니까?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빼앗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멎었겠어요. 숨을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뼈가 마르는 고통입니다. 제가 조금 전 8시 예배에 당신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이렇게 아들을 선교사로 바치라 뭐 목사로 바치라 이런 게 아니고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손으로 목을 따고 각을 뜨고 창자 끄집어내고 팔다리 잘라서 나무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손 안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났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했더니 장가도 안 간 것들도 안 들더라. 이러고 있어,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나 그것까지는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배자로서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데 3일 길을 가라. 이거는 고문 중에 고문이에요.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춘천 가난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20일 전인가 작정을 했는데 그 22일 어간을 기다리는 게 정말 고문이더라고요.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데 기다린 것도 힘들고 다가오는 것도 힘들고 그거 하는 것도. 근데 3일 길은 30년보다 길었을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을 성경에 읽어보면 침묵이 어둠처럼 쫙 깔려 있어요. 숨소리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슬픔, 그 깊은 슬픔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진 아들 이삭이 입을 열어 아버지, 번제로 드릴 나무와 기름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제 같으면 핵가닥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가자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 그럴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자유가 없을까? 왜 예배자로 사는데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었던 그냥 차고 넘치는 축복이 철렁거리지 못할까? 왜 환희가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놀라움이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지 않다. 우리 예배가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체면적이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의식적인 예배 드리는데 급급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 무엇을 요구하여도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어디 있어요? 내 목숨도 내게 아니고 내 나머지 인생의 시간도 내게 아니고 내 가진 모든 것도 내게 아니고 자식도 내게 아닌데 마치 악한 종들처럼 맡겨놨는데 맡겨주니까 지 것처럼 생각하고 아들까지 죽인 악한 종들처럼 오늘 우리도 내게 주님이 맡겨주시기만 하면 내 거라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꾸를 잠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자유로이 하늘을 나르는 새되어 영혼의 비상의 날개를 쫙 펼치고 한없는 자유를 날아오르려면 여러분 아무도 나를 묶을 수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3일 길 가면서 꾹꾹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아름답고 위대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빼앗지 않아요. 뭘 요구하느냐? 너희의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고 묻는 거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어제 새가족 신방을 한번 했어. 새가족 신방 중에 한 분이 저녁에 기도 좀 하러 이제 나오시라고 했더니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듯 제가 자기가 보험을 하는데 항상 집에 늦게 온대요. 왜 늦게 옵니까? 했더니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버니까 욕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생겨서 이 고객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다 보니까 항상 9시, 10시가 돼서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랬어요. 얼굴 보니까 별로 못 본 얼굴이야. 내가 그랬어요. 돈을 찾아가면 망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도 못 벌고 돈의 노예가 되어 단 하루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속에 축복이 있고 자유가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의미는 삼일께를 갈아입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 천년 만년 머물러도 성령 못 받아요. 성령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예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까운 교회 가라. 제가 그 주가에 가까운 교회라. 요즘도 저희 교회가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뭐 차 지역에서 계속 들어오셔요. 근데 나는 그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오시느냐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이곳에 가야 살겠다는 느낌 들어서 온다고 하는 거 한 말은 없지만은 가능하면 가까운 교회는 뭐가 편리하냐면 자주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상 등장 밑이 어둡다고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야. 정말이에요. 제가요, 안양에서 오는 분들, 광명에서 오시는 분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어제도 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송도 있는 사람들이 안 오는 분들 있어. 그런데 그분들은 광명으로 교회를 가야 돼. 그 의미가 뭐냐면 모인 곳에 내가 신앙생활을 딱 정해진 곳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등록하고 다녀야 돼요. 왜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소속된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난 목사님 간섭하는 거 싫고 아무것도 안, 난 거기 교회만 달랑달랑 나간다. 천년을 다녀보 주님 만나는가? 못 만나요. 안 된다니까. 딱 등록하고 교회 영적 통제를 받고 도움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안녀 장로님 어디 계셔? 누구예요? 6개월 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 아, 나는 우리 시모 장로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정판수 장로님. 조금 전에 안내서 어디서 보고. 그분은 교회를 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온 지도 6개월 만에 등록을 했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정말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주일날 딱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외로운지. 춘천에 김정빈 안수집사가 있는데 그분도 6개월 떠돌다가 우리 춘천 가난을 알고 와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정말 외로웠다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이 꽤 많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지나갑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근사님, 속성, 태산이 드려버리지. 죽어도 못하죠? 쳐다보고 있잖아. 나 무슨 눈말이, 목사님이라 하시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7장,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시험 받았다는 거. 아브라함 시험을 받았을 때 뭐로 드렸다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를 통하여 요구할 때도 있고 성령께서 요구하십니다. 성령을 저는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내 있는 재산을 다 털으라고 했고 하여튼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내놔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를 내가 이해를 처음 못했는데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여러분 교회가요, 아니 이건 목사 이야기를 듣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갈 때 단계가 있는데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거기에 축복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 들거나 뭐 이러면 안 돼. 근데 이삭을 드린 것만큼도 큰 시험 어디 있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그래서 세상에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100배로 주시고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거야. 아멘. 세상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원하고, 따라 합시다. 예배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이게 뭐냐면 예배는 adore him,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이삭, 아들 이삭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면, 아브라함,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선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사랑은 양보하지 않아.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올인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집사님, 수호 씨가, 응? 집사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 한 서너 명 사랑한다. 집사님은 60% 사랑하고 서너 명한테 10%씩 나눠줬다. 그러면 듣고 살래? 지기 빌래? 지기 빈대. 이러면 사랑은 절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게 잘 기억하세요. 사랑은 독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드린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 됐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기꺼이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나.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번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시험 올해 많이 오지 않아요. 인생에 한두 분이야. 그 한두 분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못해서 맨날 내리막을 긋는 거예요. 맨날 내리막을 긋는 거예요. 저도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멘 합시다. 통과돼야 돼요. 어? 조금, 여러분, 가난할 때는 쭉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요. 안 된다니까. 칼을 딱 들어 딱 치료할 때 하나님이 딱 중단시키잖아. 그만해라. 아브라함, 아브라함 급히 부르잖아. 이렇게 말씀, 너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여 선적 이릅니다.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서 아끼지 아니하여 선적,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통과합시다. 아멘 합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시험 들고, 물질의 시험 들고, 시간의 시험 들고, 여러분 내게 어디 있다고 시험 듭니까?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이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 축복을 못 받았느냐? 다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나님에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면 창세기 22장 17절 이하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시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해가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 앞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후손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